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아마 일주일 남은 대선 전국은 커다란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듯합니다. 탈당과 입당, 이합 집산이 이리저리 온 나라를 휘감고 돌 것 같지 않습니까? 1770년대 초반 미 독립전쟁 직전에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16페이지 남짓한 기고문을 잡지했습니다. 제목이 Common Sense, 즉 상식입니다. 이 상식이라는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왕도 나도 같은 생명체인데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난 그 왕을 위해 나가서 내 목숨을 바쳐야 하나. 내 생명도 왕의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다. 즉 왕정에 대한 공화정의 태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은 공화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지요. 국민은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 집합체를 의미한다.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나라, 즉 국가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부른답니다. 국회의원분들 자주 국민의 뜻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쩔 땐 촛불의 국민과 태극기의 국민이 다른 듯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다양함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치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도 좋은 이야기지만 국민을 좋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적극적인 행위도 좋은 정치일 겁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되 국민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것도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세론 구치기에 들어간 걸까요? 뜨는 심상정,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지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전략통이자 홍준표 후보의 저격수로 불리는 분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특보단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문재인의 대세론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과거 선거에서는 예. 대개 이제 3, 4, 5위의 그 지지율은 고정되어 있고 네. 본선이 시작되면서 2위가 이제 1위를 쫓아가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본선 기간 동안 최대한 3에서 5% 정도 포인트 쫓아가면 네. 최선을 다한 거였고 네. 또 대개 그 승패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2, 3, 4, 5위의 지지율 전체가 요동치는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네. 그런 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네. 지금까지는 단문 정서로 유권자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네.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려는 흐름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흐름. 그래서 그동안 것이 반기문, 뭐 황교안, 또 안철수 이렇게 쭉 이어왔습니다만 네. 지금은 네. 그래서 한때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양강구도까지 형성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각자 예.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예. 자기의 색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예. 그런 흐름을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항마 하나를 찾아서 편을 예. 몰아주던 곳에서 예. 각자 예. 자기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표심을 나타내는 곳이 곧 호남민심일 것 같은데 호남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남민심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에서 드러났는데요. 예. 아마 호남민심하고 지금 그 중도 유권자,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네. 중도 유권자들은 일정한 동조 현상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심리, 예. 이것이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 보다 분명한 노선을 걷고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대구 경북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 상승세가 뚜렷한 것은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서 홍 후보가 이 TK에서 홍준표한테 80%만 모아주면 청와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지 호소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80% 모아주면? 일단 홍준표 후보가 이제 젊었을 때 꿈이 개그맨 아니었겠습니까? 최근 본선 들어서 어떤 홍준표식 그 막말 개그가 일정한 정도 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한 지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뭐 80%를 가져간다는 것은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 예. 대구 경북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예. 30%대 후반 뭐 예. 이 정도가 아마 최대치가 아닐까 싶고 예. 그러나 문경세제를 넘어서 예. 중앙선을 넘어서 서울과 수도권까지 상륙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마 지금 지지율이 한 11% 12% 되는데 예. 본인이 목표했던 선거 자금을 보전받는 수준 뭐 15% 예. 이상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 혹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 우리 민병도 저기 특보단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이렇게 홍준표 후보를 좀 띄워줘야지만 좀 안정권에 갈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오늘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 했다. 예, 예. 그것을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부상하는 거는 예. 그동안 이 안보 과거에 정가의 보도처럼 썼던 어떤 그 북풍 안보 뭐 이런 카드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타격을 주는 것으로는 네. 효력이 없어지고 이런 네. 홍준표 후보는 득을 보고 네. 안철수 후보 중간에 있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뭐 저희가 그것을 네. 의도하는 네. 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네. 더더군다나 일정의 어떤 그 정치 공학이랄지 하여간 그런 관점에서 네. 그런 어떤 정치적 개입을 한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네. 연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예. 우리가 안철수 후보와 그 국민의당을 중시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도 바른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의 어릴 적 꿈은 개그맨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후보의 개그맨이라고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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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의 어릴 적 꿈은 뭐였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어릴 적 꿈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 그런 것을 볼 때 그냥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학적이고, 네. 또 그런 면에서 또 세상을 알겠습니다. 많이 품고 이해하려고 그랬던 예.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봐요. 예, 예. 홍준표 후보 보고 우리 의원님께서 내년도 경남도지사 예비 후보라고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참 본인도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될 줄은 몰랐죠. 예.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본인의 꿈은 다음에 경남도지사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네. 결사적으로 보궐선거가 된 것을 저지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기는 쪽으로 예. 내리투표를 하게 되면 경남도지사가 민주당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후보의 복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엉뚱한 논리 뭐 400억이 된다, 500억이 된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런 엉뚱한 논리에 네. 된 거죠. 예. 사실은 이 추계표 의원은 이번에 동시선거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질 않죠. 예. 그리고 15% 이상 득표한 정당만 선거자금을 보전받기 때문에 네. 한 30, 40억 정도, 예. 40, 50억 정도 드는 선거인데 그걸 과장해갖고 예. 결사적으로 막은 걸 보면 사실 본인의 꿈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것이 아니라 네. 내년에 경남도지사를 나가고 싶은 거고 예. 그래서 대통령 후보라고 쓰여 있지만 경남도지사 예비 후보라고 읽어야 한다. 예. 예. 청취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분 간의 어떤 인연이라 그럴까요? 2012년 19대 총선 때 동대문을에서 그 당시에 홍준표 지사는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민병도 의원께서 꺾고 당선되셨죠? 네. 그 당시 당대표를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바로 예. 출구조사 나오고 개표 시작한 지 한 30분도 안 돼서 정계은퇴 예. 선언을 하고 예. 이제 광화문에 변호사 사무실 차려서 예.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인데 예. 늘 뭐 그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니까 네. 이번에도 아마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그분이 아마 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 거를 뭐라 그러죠? 한 분한테 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결정적인 결정타를 이렇게 드리는 분을 뭐 표현하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천적이라고 하나요? 천적, 예. 네. 사실 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그분의 정치 인생이나 또 그분이 정치관, 철학 이런 걸 제가 뭐 충분히 알고 있죠. 네.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그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왕 이제 말씀해 주시죠. 왜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권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뭔지 뭐 있으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사람을 중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는 네. 그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잘르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 표현에 따르면. 예. 정치는 지르고 보는 거다. 지르는 거다. 들이대는 네. 거다. 그 이슈메이킹을 하는 거다. 예. 이슈메이킹을 하면 그걸로 성공하는 것이다. 모래시계 검사답지 않은 말씀인데 그죠? 모래시계 검사는 아니죠, 그분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는 건 권력과 맞선 검사 아닙니까? 네, 근데 네. 그분은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은 군부를 권력 기반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부는 다 전두환 신군부의 것이니까. 예. 자기 권력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검찰, 예. 바탕 중심으로 해서 사정공화국을 쭉 형성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을 예.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예.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민주산학계 중심으로 네. 세력을 갖다 구축하지만, 네.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는 집어넣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검찰 상층부를 치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청, 청부수사를 갖다 맡긴 것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 4차 토론에서 홍 후보가 느닷없이 동성애 질문에 문재인 후보가 말려든 것 같다, 이런 좀 평판도 있습니다. 분석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저 2012년 저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는 토론하는 그 스킬이 좀 늘어났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뭐, 거기에 뭐 문재인 후보가 말려든 것은 아니고요. 예. 문재인 후보는 그, 국가가 예. 성적 취향에 대해서 관여할 일은 아니고 예. 그다음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그 차별이라고 하는 건 가령 무슨 동성애자임을 네. 커밍아웃했다고 해서 TV 출연을 갖다가 못하게 한다거나 예. 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런 예. 것은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재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다. 이런 정도의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이 중간중간 분절적으로 표현됐지만 네. 그걸 모아보면 예. 일관된 자기 입장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지지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야, 예. 그 여러 후보 뭐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네.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예. 왜냐하면 중도를 기반으로 해서 예. 건전한 중도 쪽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았는데 예. 갑자기 보수 인양 각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표 대통령 사면 발언이나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보수가 렌트한 후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서 네. 사실은 지지율이 내려간 것이라고 보고요. 예. 홍준표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어떤 개그 막말 개그로 성공한 측면이 있지만 예. 현재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네. 1.5배 이상 넘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저는 예. 그 우리 민주당이 항상 그 여유가 있을 때, 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할 때 사람들은 여유를 부립니다. 표를 나눠주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진보 정당의 표를 나눠주죠. 예. 2004년 총선하고 2012년 총선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보 정당에서는 이런 동반 성장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그룹도 있지만 네. 반대로 민주당을 계속 그 보수랄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밀어붙여서 네.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전자가 맞고 지금 지지율 차이가 이제 어떻게 벌어짐으로써 네. 1, 2위 간의 지지율 차이가 벌어지고 지난 15일 후보 등록 이후에 1강 1중 3약 구도가 네. 고착화되면서 예. 진보 유권자들이 조금 여유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예.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 것 자체 또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되면 또 뭐 교만이라 그럴까요? 자만. 뭐 이렇게 아니, 또 진보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예. 정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네네. 진보 정당을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은 항상 네. 정권 교체가 될 거냐 말 거냐, 아, 총선에서 승리할 거냐 말 거냐 이 절박하면은 네. 정의당으로 여유를 갖고 예, 정의당을 예. 선택하지 않고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예. 지지율이 이제 그 차이가 나고 예. 2위하고 차이가 나고 여유가 있어지면. 아, 나는 그 정의당을 갖다 내 본래의 정체성인 네. 정의당을 선택하겠다.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저 민병도 단장께서 보시기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 단일화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이제 후보 등록 이전부터 애초에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지금 정치적인 절벽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떨어지면, 예. 아, 이번에 또 철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한다면 본인으로의 단일화 빼놓고는 없는 것이죠. 예. 근데 홍준표 후보는 지금 이번에 연습 삼아 어떻게 보면 경남도지사 다음에 도전하려고 나왔는데, 예. 뜻밖의 지지율이 올라가니, 예. 차제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정당의 맹주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물러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우리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싸워왔는데 네. 지금 이 판에서 지지율이 다소 낮다고 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탑 뉴스가 하나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속보는 아닌데 단독 기사 등으로 올라온 게 문재인 후보가 오늘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할 경우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뭐 홍 회장부터 시작해서 김 전 대표부터 국정운영 구상을 보다 좀 선명하게 밝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서 그분을 지금 총리로 모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통합정부의 구성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지금 언론에 거명된 특정인들을 그 총리로 지명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상대방하고 어떤 정부 전반에 대한 그렇죠.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임 총리제를 운영하겠다고 했고 예. 또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굉장히 전국의 정부 운영에 네.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 조건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밟아 가야 되고 네. 또 합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야 한다고 보는데 예. 지금 그 단계에 설령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 그것을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할 시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의원은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지지해 주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는 안정권에 들어갔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확장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는 늘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또 예. 타인과의 경쟁자와의 싸움이 있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 네.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유혹들, 교만들, 예. 느슨함들 이런 것들하고 싸워야 되고 예. 또 결국은 숨어 있는 표도 있을 수 있고 또 예. 어느 쪽 유권자가 가장 많이 나오냐 하는 예.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가장 겸손하고 가장 또 포용력 있고 그런 자세로 선거 막판까지 저는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주 연결해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특보단장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